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이 차이나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7나노 이상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이 중국한테 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한 그 기업이 누구냐라고 범인을 찾겠다고 난리 쳤는데 드디어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이 베이징에 갔습니다. 차이나 배싱의 선봉주자죠. 중국의 많은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주도했는데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베이징에 있는데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거예요. 이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에 7나노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 레이먼드 장관은 멘붕이고 뭐 좀 쉽게 말해서 개망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나의 소셜미디어들이 야 우리 화웨이의 7나노 스마트폰 출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미국의 상무장관이 베이징에 왔다고 막 비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알아보니까 SMIC가 화웨이의 기린 구처리에는 7나노 반도체 칩을 제공한 겁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2대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 양쯔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고 파운드리에서는 SMIC인데 이 SMIC가 이를 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국이 봐도 이 기린 반도체 칩을 봐도 이건 절대로 SMIC가 혼자 못 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라는 게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든지 일본이나 유럽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SMIC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장비를 준 것 같다고 이제 외신이 계속 떠들고 있었죠. 근데 이 SMIC는 2020년에 미 사무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철저히 감시했거든요. 자, 그럼 과연 누가 이 기술을 줬느냐? 딱 세 개의 기업이 선반에 올랐어요. 화란의 ASML, 미국의 램 리서치, 세 번째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미국에서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시식하면서 그 이 조사를 했는데 이 7나노 반도체가 SMIC 유출된 게 일파만파인 게 이 SMIC가 승승장구였고 금년에 있어 본 게 파운드리 업계 3위로 팍 등극한 겁니다. 이게 뭐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TSMC가 62%, 삼성전자가 13%, SMIC가 뭐 여태까지 1-2% 놀다가 6%로 팍 뛴 거예요. 거기다가 더 미국으로 당황한 게 금년 4월에 화웨이가 이제 7나노 반도체를 바탕으로 조금 아까 기린 구청보다 앞선 반도체를 탑재한 화웨이의 퓨라 70 울트라라는 거를 출시했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에 비해서 성능이나 기능이 하나도 안 뒤진 거예요. 이거는 아이폰의 위기거든요. 참고로 그 이 메이트 60, 뭐 처음에 이제 7나노 반도체를 쓴 스마트폰 화웨이가 출시했는데 이거는 180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약간 이렇게 테스트 마켓 비슷하게 팔렸는데 근데 화웨이의 퓨라 70 이거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뭐 성능이나 이런 게 아이폰에 뒤지 않기 때문에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중국 내에서. 그러면 금년 통틀어서 화웨이가 한 5천만 대 스마트폰을 팔면 마켓 시어를 한 20% 하면은 아이폰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이폰을 밀어내는데 이게 왜 제가 아이폰의 위기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갤럭시가 한때 중국에서 잘 나갔을 때는 20-30% 올라왔는데 토종 거의 스마트폰 업체한테 밀리면서 뭐 실질적으로 거의 중국에서 손 털고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의 특징이 시장이 방대하고 중국 토종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지만 토종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한번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미국 기업이나 이 일본 기업이나 한번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마켓 쉐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앞날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나 마켓에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쑥 이렇게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조사를 했는데, 범인은 Applied Materials다 이거예요. 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본사가 있는데, 매사추세츠 항구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로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낸 겁니다. 참고로 Applied Materials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회사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미국 정부가 전혀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로 갈줄 알았는데, 요 첨단 반도체 장비 일부가 살짝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SMIC로 간 거예요. 요걸 최근에 미국이 워싱턴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발칵 뒤집혀갖고 미국 상무성하고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 Applied Materials 회사에 소환장을 보내고, 요거는 단순히 이제 미국의 행정 제재를 위반한 거니까 뭐 행정적인 벌칙인 건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미국의 법무성하고 Applied Materials의 본사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 검찰이 이 회사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범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단순히 뭐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련자 몇 명은 그냥 철장신세 져야 되니까 엄청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 장비를 줬느냐, 중국에. 이건 뭐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실수로 줬다든지, 하나는 고의적으로 줬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미국의 엑스포트 컨트롤 우회해서 줬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 고객인 차이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 매출의 43%가 차이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지만 모든 반도체 장비를 수출 금지하는 게 아니고 범용 반도체는 얼마든지 중국에 수출하게 놔두고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사가 범용 반도체는 많이 수출했는데 살짝 끊겨가지고 미국이 수출하지 말라 그러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파장, 즉 미중 반도체 전쟁에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K 반도체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